템포가 느린 것 같기도 하죠. 그런 것보다 더 조금 느린 듯하니까 더 애절한 막 그런 느낌도 가고. 오. Behind the me. 잠깐만! 좀 놀라고. 오늘 어떤 노래를 볼까요? 요즘 계속 여자 보컬 많이 들었잖아요. 네네네. 네, 요즘 여자 많이 들었죠. 그래서 오늘 제가 남자 보컬. 오, 남자 보컬 어떤? 네. 보컬? 어, 누구? 오빠들도 리액션 했던 남자 가수인데. 오, 복면가왕에서 나온 사람이구나. 그렇죠. 오! 고가오? 고가오! 고가오! 어떤 노래 부르죠? 엄청 잘 아는. 아, 잘 아는 노래? Behind the 그곳인가? 그쵸. 땅님. 아, 죄송합니다. 자, 자, 정확한 발음이? 땅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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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님 해야 되는데. 자, 우리의 그 부끄러웠던 그 발음이 있었던 그 노래. 근데 또 저렇게 노래 잘하는 사람이 또 이 노래를 부른다니까 아는 노래고. 아, 와, 너무 기대돼요. 기대되죠. 와, 한번 바로 볼까요? Let's go!
끝은 지옥 속 위아인가 닿는 영 보고 아잉 등엔 새콤 끝은 지옥 속 위아인가 많이 불러봐서 그런가 네. 노래가 더 막 더 깊게 와닿았어요. 아. 그리고 도가오 형님께서 이제 불렀었던 네. 그 복면가왕의 느낌보다 좀 더 애절하게 또 더 가사를 좀 더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더 약간 연기가 많이 들어간 느낌이 맞아요. 들어가지고 맞아요. 저희는 이제 또 둘이 부르잖아요. 맞죠? 혼자 부르는 노래를 또 들어보니까 또 혼자 부르면 둘이 부르는 것보다도 좀 약간 오디오가 안 찰 수가 있는데 맞죠. 너무 꽉 차요. 노래도 너무 잘하고 심지어 중간에 키가 바뀌어서 뒤에 부분까지 내잖아요. 멈추질 않아요. 어떻게 고음까지 이렇게 쫙쫙 내면서 하는 게 그 심지어 허스키한 그 목소리가 너무 잘 어울리는 거예요. 네. 진짜 너무 멋있어요. 그리고 편곡도 너무 멋있고 멋있죠. 진짜 막 그 반주만 들으면 요새 스타일의 네. 노래에다가 저 발성을 부르니까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너무 좋아요. 와. 진짜 애절한 데다가 락 발라드의 그래서 락 스피릿이 느껴지니까 진짜 멋있다. 와. 우리도 이거 not mean, not mean 안 하려면. 이렇게 빨리 하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할 걸. 아는 노래만 해도 너무 반갑고 너무 좋은데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 많이 부탁드리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담비엣 안녕! 바이바이.